할렐루야. 오늘의 맥사노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 공생의 3대 사역 중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가르침의 권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제하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앙으로 모인 회당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자신을 멸하러 온 것이냐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거룩한 자이고 그 거룩한 자의 권세는 자신들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 귀신이 더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악한 영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35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나오게 하십니다. 39절 중한 열병으로 힘들어하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향하여 꾸짖어 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40절 해질 무렵 몰려오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41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소리지르는 귀신을 향해서도 꾸짖어 내어 쫓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권유는 세상의 권유와 다릅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권유 앞에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승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42절을 보면 무리들은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군중은 아닌지 오늘 하루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권유 앞에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